시작하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직속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 백혜련입니다. 지금부터 국제보건 팬데믹 국가인재를 발표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글로벌 보건위기 상황입니다. 국내적 대응을 넘어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팬데믹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비전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국가인재를 모셨습니다. 국제보건 팬데믹 전문가 차지호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내 해주세요. 차지호 교수님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난민학으로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보건학 박사를 취득한 국제보건위기 전문가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인도주의학 교수로 일해오다가 지난해 9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차 교수님은 지난 16년간 세계보건기구, 국경없는 의사회, 휴먼 라이어츠 등에서 기타 분쟁지역의 보건의료위기에 대응하는 활동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함께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가장 소외된 지역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대한 대규모 국제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선대위원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차지호 교수님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의 팬데믹 국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 민주당의 국제보건 팬데믹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차지호 교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소개 말씀이 있으셨지만 차지호 교수께서는 지난 16년 동안 국제 분쟁 지역의 보건의료 위기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또 국경없는 의사회, 또 휴먼라이츠 워치 등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코로나 팬데믹과 보건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글로벌 보건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함께 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이 지역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 중심의 주민 밀착형 방역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이 차지호 교수님께서 저희 당에 합류하시게 된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방역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앞으로도 코로나 전쟁의 온전한 종식이 될 것입니다. 이 온전한 종식을 만들어 나갈 때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으로 환영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호 교수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팬데믹과 국제보건을 연구하고 있는 차지호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학자이자 인도주의 활동가로 지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에 영입을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의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보이지 않는 고통을 이제 보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들은 사실 확진자 수, 중증화 수 아니면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이런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충격이 저희 사회에 많은 고통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통들이 이제 사람들의 질환 혹은 다른 식의 사망률로 나타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고통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그 후보님께서 어제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고통들, 코로나로 인한 민생 이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국내뿐만이 아닌 국경 없이 이제 선제적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그 코비드-19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회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제특위를 통해서 여기에 힘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인재 영입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20대 대통령 선거 D-33일입니다. 지금부터 제 17차 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호중 공동 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후보자 간 첫 그 사자 TV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종일관 경제, 민생을 가장 중심에 두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국민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깊이 공감하면서 부동산과 또 외교 안보, 일자리 등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뚜렷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일자라는 대통령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정책 토론에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토론 시작부터 부동산 주제에서 자유토론까지 모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대장동 네거티브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윤 후보가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속성과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주식 개미와는 아무 상관없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폐지를 두고 개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것은 망언에 가깝습니다. 기후 환경 분야와 안보 분야에서도 정말 그 인식 수준이 한심했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리백에 대한 이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 심각합니다. 이 대선 후보가 알리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정말 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유 텍소노미, EU 텍소노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면서 원전으로 탄소 중립하겠다는 말은 했습니다. 지난 연휴 때 사드 추가 배치 공약으로 충청권의 분노를 사더니 아마 명절 선물로 전국에 원전과 핵폐기장을 선물로 뿌리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사드 배치에 충청권이 반발하니까 이 사드를 수도권이나 강원도에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전 이 국토가 이 한 사람이 선무당 노름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 국익에는 국민에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알리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뭐 이런 산업의 수출액이 이 각각 15%, 31%, 40%나 감소한다는 KDI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는 어땠습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문제로 22조 가까운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번 토론을 보시면서 그동안 찾을 수 없었던 윤 후보의 국정운영 철학 또 정책의 구체성 이런 것이 나오기보다는 완전히 이 불안감을 넘은 이 불쾌감을 그 더한 그런 TV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제 선관위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구를 다섯 곳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저희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지역에 무공천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정치 쇄신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 해당 지역 출마자들과 당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서도 이 꼼수 무공천 논란을 자초했던 이 국민의힘도 무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구 중랑구 무공천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서초 갑의 윤희숙 전 의원을 이 전 의원의 이 서초 갑에 대해서는 이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세종 이 땅 농지법 위반으로 이 부친이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윤 전 의원이 이 사퇴한 이 지역에 대해서 공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적 판단에 귀를 막고 책임 정치에 눈을 감고 있는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오늘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이 태극 전사들 이 선수 64명을 포함한 선수단 125명이 이 그동안 땀 흘려 훈련해온 성과를 얻어 오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페어플레이 정신과 승패를 떠난 이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에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선사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팀 코리아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코리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가인재위원회를 통해 영입되신 국제보건 및 팬데믹 전문가 차지오 카이스트 교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은 국가를 넘어선 글로벌 재난입니다. 이제 저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 상황을 지켜봤고 또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서 처한 팬데믹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 일상화되고 또한 또 정치화되고 있는 한국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겪으면서 제가 얻었던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팬데믹으로 인한 이제 그 재난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건강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팬데믹이 가진 경제 충격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의 건강에는 마찬가지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한국은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가장 방역에 성공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국제 기구에 있는 동료들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도 그렇듯이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우리 앞에 지금까지 겪었던
감염보다는 조금 다른 형식의 감염의 파도가 밀려올 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코로나가 일상화되리라는 예측도 있지만 그 전에 저희가 다가오는 이런 오미크론의 파도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일상을 회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한국의 회복의 속도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이런 오미크론 변화의 파도를 헤쳐나갈 기초 체력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팬데믹 초기에 굉장히 많은 확산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체력 그리고 사회적인 체력들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기나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심적인 고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도 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특히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기 정부를 구성할 후보에겐 두 가지 명확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차기 정부는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 충격은 우리 사회 가장 취약한 곳부터 삶을 무너뜨립니다.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은 사실 이제 코로나만큼 위험한 질환으로 저희 사회적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결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상 이제 빈곤, 양극화 그리고 실업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질환보다 더 큰 사망자를 만들고 더 많은 고통들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이제 코로나 감염처럼 날마다 확진자 수로 우리가 이게 추계되지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느낌을 가지기 어려울 뿐입니다. 이런 사회적 고통에는 사회경제적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만간 겪을 이제 오미크론 감염 폭증 시기에 사회경제적 방역을 위해서는 유럽이나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 이 코로나를 먼저 겪었던 국가들에서 집행했었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최소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대응 국가 펀드의 조성은 저희 생각에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예방책이자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쓰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이제 35조 추경 예산 그리고 이후에 금융 예산 편성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 코로나가 남긴 기나긴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는 이제 쉽자리 끝나지 않은 이 팬데믹을 글로벌 차원에서 대응하는 비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형태의 팬데믹으로 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금의 팬데믹 또한 엔더믹 형태로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한국이란 우리 국경 안에 들어오고 나면 이미 이게 국가는 멈추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팬데믹 같은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응하려면 국가 중심의 방역 체계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경을 넘어선 선제적 예방만이 이제 팬데믹이 가진 재난적 피해를 막아준다는 점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한국은 또 다른 보건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이미 한국에는 K-방역을 이란 중요한 자원이 있고 이 K-방역을 넘어서 K-글로벌헬스를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 자원과 보건의료 산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의 글로벌 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러스로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 방역을 밀어붙일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힘을 보탤 팬데믹 국제특위를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과 아픈 세계가 조금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이재명 후보와 함께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광욱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정파의 대표가 아닌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책보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대선 전략을 구사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선거를 위한 지역주의로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놓더니 이제 청년과 중장년을 나누고 남성과 여성을 나누고 내국인과 외국인까지 나누는 행태를 보이는 제1야당 후보가 나온 것입니다. 청년들의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과 기회의 확대를 고민하기는커녕 애초 발표한 공약과도 다른 여성가족부 폐지로
청년 남녀를 갈라치는 시도를 한 것도 모자라 국민이 차려놓은 밥상에 외국인이 숟가락을 얹는다며 건보 재정에 관한 사실관계까지 왜곡하고 외국인 혐오 정서에 편승하며 심지어 조장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715억 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 수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오히려 적자를 보전하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에 외국인이 숟가락을 얻는다는 표현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선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적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며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나 60억 원의 자산가가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로 최소 12만 원 가까이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도 훨씬 적은 월 7만 원을 납부하는 꼼수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그런 반칙으로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동 교수님의 적절한 지적처럼 배울 것이 없어 하필 트럼프식 배타적 혐오 정서를 선거 전략으로 삼아 단문 메시지로 특정 계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선동 정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정책에서도 반중 정서에 기반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발표하며 아무데나 배치해도 된다는 발상은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고 밝힌 사실조차 무리하게 부인하면서 인접국을 자극하는 최악의 외교정책임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선대본부의 원희룡 정책본부장마저 찬반 의견이 나뉘던 2016년 한중관계가 악화된다며 사드 배치에 반대한 사실과 윤 후보 본인이 작년 10월 당내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만 가지고도 중국은 엄청난 경제 보복을 했고 한국은 정치사회 진영에 따라 엄청난 갈등이 존재했다고 지적한 사실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정치사회 갈등의 위험성을 말하며 현실론을 주장하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는지 묻습니다. 그땐 윤핵관이 써준 것을 읽고 지금은 이핵관이 써주는 것을 읽기에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국방에 대한 책문을 외면한 채 선동으로 일관하는 치킨호크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항상 전쟁에서 죽어간 이들은 발언권 없이 최전선에서 싸운 청년들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성 혐오에 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중국에 대한 반감까지 선거에 이용하는 행태는 국민을 나누고 이간질하는 것을 넘어 자칫 국제평화와 경제질서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선거전략의 극치입니다. R200도, EU 택소노미도, 주택청약제도도 모르면서 국민의 삶과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후보의 자질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일할 지도자로 적합한지, 누가 제대로 각종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차별과 혐오를 앞세우는 이가 과연 국가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안정감 그리고 정책 능력이 돋보인 반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안 된 후보라는 것이 드러난 토론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봐야 토론을 이어갈 수 있고 기본적인 수치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짧은 기간의 집중적인 학습만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 능력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토론에서 주목해 볼 점은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 본인이 입을 열면 윤 후보가 죽는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음에도 윤 후보는 웃기만 할 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만배 씨 누나가 연희동 집을 매입한 것이 윤 후보를 도운 것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역시 웃기만 할 뿐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후보로서 거쳐야 할 당연한 검증을 회피해서는 안 된 점을 강조하면서 TV 토론에서 회피했던 이 의혹들에 대해 직접 윤석열 후보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죽는다고 말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김만배 일당이 50억을 주었거나 주기로 약속한 검찰 출신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권 부실대출 사건에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20억 부실대출한 금융기관은 수사 대상이고 1,500억 대의 부실대출한 부산저축은행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발언한 윤 후보의 발언을 수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연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제외했습니까? 둘째, 김만배 씨 누나가 연희동 집을 빚까지 내면서 급하게 매입한 것처럼 김만배 측으로부터 경제적 편의를 제공한 사례를 말한 것은 아닐까요? 경제적 조력을 제공했기에 약점을 지고 있다는 취지로 김만배 씨가 발언한 것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회피로 일관했습니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어제 뉴스를 보다가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쪽에서 최근에 한국노총이 지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투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노총이 그동안 선거 때마다 자신들의 정책,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나 후보와 연합 연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특정 정당에만 편향해서 연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은 오랫동안 한국노총의 오래된 관례와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이번에 친노동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윤석열 선대위 쪽에서 이 한국노총의 지지 후보 선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를 운운했습니다. 황당하고 불량합니다. 특정 직능 조직이 자신들의 정책, 자신들의 정책을 더 잘 실현할 후보를 선택하여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과정이고 권장되어야 할 사안이며 오랜 관행과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법적 조치로 협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임과 더불어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답변과 후속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17차 상임 선대위원장 주재 본부장단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사무총장으로 진행을 맡아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서초 보궐선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의 배려에 감사드리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석해 주신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신 선대위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